아, 어머니 이제 이시 가정에 옛날에 누가 이래 공을 많이 들였지? 할머니가. 근데 어머니 공 들여? 그렇게는 어머니 제 절에 다녀? 말이나, 아, 말이나 어머니 안 해. 절에 다녀? 네. 어머니 집에 아들 몇이요? 아들 하나. 요 하나지. 어머니 요 아들 공 들이가 난거 아니야? 뭐, 자들 그렇게 뭐, 공들이고 한건 없고. 우리 막내 딸이 넷인데, 내 막내가 16. 그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난 거야. 야가 지금 이 집에 귀한 아들이네. 엄마 집에. 자, 이 아들을 놓고 엄마가 조금 그래도 한숨을 쉬고 살았구만. 딸이 너희 줄줄이 나갔고. 응? 그렇죠. 그리고 아들 귀한 집에 와서 아들 하나 낳았을 게 얼마나 좋아. 엄마, 그죠? 근데 엄마 이 아들은 엄마가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자식입니다. 엄마가 왜냐하면 엄마는 뭐 딸들도 다 잘하겠지만 이 아들은 엄마가 그렇잖아 지금 평생에 32살이 되도록 어쨌든 간에 아가씨도 하나 없이 절에 다니는 자체가 빨리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시겠지만 야가 동지 때 24일생이야 엄마 야가 간운제일 날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줄이잖아요 엄마 얘는 공을 많이 들인 집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엄마 집에는 칠성의 줄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성의 줄이 강하다 보니까, 이씨 가정에 우때에도 아마 내가 옛날에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비는 것도 있었지만은, 우때에 아마 단지를 하나 모시지 않았나 싶어요. 동서가 내 세자 보니까 모셔놓고 모시지 싶어요. 아마 그 바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랑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년부터는 운세가 좀 들어옵니다. 아가씨 운세도 들어오지만 좀 내성적이잖아. 그래, 이 맞아. 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렇게 활발한 애도 아니고 네. 사람을 막 이렇게 붙는 성격도 아니야. 아니고 밥을 딱 갖다 입에 떠줘야만이 먹는 맞아, 애라. 맞아. 융통성이라고는 없어. 맞아요. 하나밖에 몰라. 어쩌고 맞지? 엄마는 안 그랬는데, 내 아들, 누나들은 안 그래. 근데 얘만 성격이 조금 외골수고, 엄마 조금 왜 돌림병이라. 돌림이라. 성품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엄마, 얘는 어디 가서 자기가 할말다 못하고 사는 애야. 완전 내성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줍음도 많고, 부끄럼도 많고, 그리고 엄마 또 고집도 세고, 그 중에 또 술도 안 먹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엄마 해. 더 그래.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엄마 땡 하고 오는 애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러나? 그러니까 아, 그래. 엄마. 시간 되면 딱 집에 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 그러지. 얘는 맞아. 딱 마침 엄마 땡 하고 네. 오는 맞아. 애인데 이런 애들은 여자들이 엄마 들어오면 답답해해. 답답하지. 왜? 말도 안 통해. 맞아. 그냥 엄마 한마디 하면 얘이 말만 하면 끝날 걸? 네, 맞아. 뒤에 토한 달에 안달 걸? 안 달아. 배고프면 밥 먹고 엄마 일하면 끝이고 지방 들어가면 끝이라. 그죠? 그러니 엄마는 얘 때문에 애가 터지는데 엄마 내년부터는 운세가 좀 들어와. 근데 엄마 나는 봤을 때 칠성을 엄마 한번 받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엄마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때가 좀 들어옵니다, 엄마. 33살부터. 그리고 야가 장가를 간다, 만약에 간다 하면 35이야. 저 35이야, 엄마. 조금 늦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새는 뭐 짜들어 늦은 건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네. 조금 늦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엄마 얘는 딱 내년부터 들어오면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야. 만약에 엄마 그때까지 못 가면 얘는 엄마 지 스스로 못 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 우리 같은 데 와서 조금 빌든지 엄마가 조금 비세요. 그래야만이 엄마 여는 칠성을 조금 빌어줘야만이 엄마 짝이 들어오겠어.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할래 했는데 여기 자꾸 귀한 아들이다 이란다 자꾸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이 속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야.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엄마하고 잘 지내잖아.
그래서 아, 지나는 거는 뭐 어, 엄마하고는 잘 지내잖아. 뭐 그거 없어. 그리고 애 자체가 땡 하고 오는 애들은 요즘 애들은 여자들이 싫어해. 그래. 싫어하니까 싫어해도 엄마 얘는 또 가정적이잖아. 엄마 거기야 뭐 어디 딴 데 눈 돌리고 하지는 않아. 응. 뭐 먹었던 거 집에 먹었던 거 사가 응. 오고 뭐 이래 해. 이래 잔정은 많은데 응. 엄마 이렇게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해. 응. 그럼요. 어디에 이제 응. 저 요새는 옛날면 중매 그런 그쵸?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엄마. 그렇지 결혼 상담소 응. 거기다가 내가 전화로 저렇게 해가지고 이래 응, 하나 응. 한번 봐보자 하니까 안 할라 하는 거야. 안 할라지 엄마. 그래서 왜냐면 답답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응. 여자가 응. 자기 눈에 탁 치면 하겠다 하거든. 용기로. 근데 엄마 여기에 이시가정에 엄마가 칠성이 조금 많이 비세요. 그리고 엄마 이시가정에 옛날에 장가 안 가시고 청춘으로 간 분이 계시지? 옛날에? 알고 계세요? 내가 알기에는 잘 모르겠고. 그때에, 큰아버지 뿌리라, 이랬거든? 큰아버지 뿌리? 큰 할아버지 뿌린가, 큰아버지 뿌린가. 할아버지인가, 몰라. 그때는 모르고, 밑에는 안 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에. 일찍 돌아가셨어. 일찍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때에 한 분도 계셔. 근데 그걸 잘 모른다 그래. 잘 몰라. 근데, 잘 모르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줄에서 엄마의 장가가 좀 늦다 싶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에를 다니시더면 어머니가 공을 조금 들이시고 좀 조상을 조금 이렇게 엄마가 한 번은 정리해 주셔야 돼. 근데 뭐라노 천도제 같은 거 몇 번 절에서 배트다. 하셨지 엄마. 네, 네. 절에서 하셨지. 우리 같은 데서는 안 했지. 아 해봤지. 해봤으니까 조상이 나옵디까. 그때 한 몇십 년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얘 나고 나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엄마가 구조를 했다 해도 야 20년 전이요. 그래. 야 10살 안 돼서 했지 싶어. 맞아. 맞잖아 엄마. 예. 그 뒤로부터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얘가 성장을 했단 말이야. 성장을 했으니까 원래 엄마 집에는 빌어주라는 조상이 들어온 거는 4년 전입니다. 야 28부터 엄마 들어와 있습니다. 얘한테 예. 밥을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조상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러고 나면 엄마 내년에 좋은 소식 들어와. 그럼 해보죠. 예, 내년에는 운때입니다. 엄마 운때고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 아시겠어요? 네. 첫째로 엄마는 여기 조심해야 돼. 간혹 아프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 엄마가 합병이 계셔. 맞아요. 엄마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 합병이 있어. 엄마는 남들이 볼 때는 다 딸이 잘해주게 하는데 엄마 딸들도 입들이 다 똑똑해. 아주 엄마 못하는 말 딸 없어. 근데 엄마는 이 가슴에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아. 이 여기 인간의 상처. 우리 아버지한테. 아, 친정이 아버지한테. 맞아. 아버지한테 하불이 많아. 네. 거기에 서름이 너무 많아 엄마. 맞아 맞아. 그거를 이때까지 못 풀고 살았어. 풀고 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엄마 어차피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돌아가셨으니까 이번에 조상 대접하면서 엄마 아버님 한번 딱 실어서 어머니 몸소 싹 거두세요. 어머니는 그리고 방광염 조심하시고 그래요. 여기 배 쪽에 항상 한 번씩 뭐가 콕콕콕콕 찌르네. 잘 모르. 그건 잘 모르겠어. 여기는 오줌보. 아, 여기는 한번 쓴 거. 그러게는 아프지. 엄마 여기 지금 아프고 머리도 한 번씩 아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친정에 아버님한테 너무 여기에 서름 억울한 게 서름이 너무 많아. 아,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이때까지 뭐 천도를 많이 하고 뭘 하셨다 해도 제가 봤을 때 어머니 푸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와서 만약에 여기 와서 하셔야지. 여기 와서 하면.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저 다른 데 가서 나가서 해야 그때는 나가서 하는 게 낫죠. 그래갖고 어머니 이거 좀 풀고 여기 따라다니는 어른 친 어른을 좀 풀고 칠성을 좀 풀으시면
어머니 여 괜찮습니다. 장가 간다 소리 나옵니다. 어머니 그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 어머니 굉장히 예민하시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소화도 잘안돼한 번씩.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어쨌든 이 아들이 아들은 착하고 인물도 좋아. 근데 아들이 융통성이 없지. 고집 세다. 근데 아까 내가 고집시대 했잖아, 엄마. 그 대신에 얘는 융통성이 없어. 없어. 고집은 곧대로. 맞아. 고지서 그래, 고지식이지. 그리고 이씨 가진 자체가 고지식하잖아. 아빠니까 딱 그러니까. 외골수잖아요. 딱 요거잖아. 딱 닮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얘도 엄마 아주 국어사전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국어선생님 알죠? 엄마 딱 빈틈없는 거. 그러면서 자기 속을 내맥을 잘안 해. 근데도, 뭐, 웃는 거 보니까 웃는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 생긴 거네, 보기 생겼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때까지 빌고 오는 공덕도 계셨지만 지금부터 한번더 빌어보세요, 어머니.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 비워주려고. 생긴 건 괜찮네. 생긴 거는 멀쩡한데, 사람을 속을 썩인다. 뭐, 말을 안 듣고 이런 건 그런 없는데, 거는 없어, 엄마 착해.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엄마 아직까지 애미긴 거 별로 없고요. 공부도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책임감도 강한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아들은 내가 뭐 신경 안 야는 썼고, 누군데? 아들. 아니, 여자는. 네. 엄마요? 잘생겼네. 근데 성격은 내성적이다. 내 지 성, 머리 못 아, 아. 깎아서 장가 못 가겠다. 그래, 이제 사주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여는 이래 붙여줘야 돼. 그래서 그 이제 상담소 그 통해가지고 한번 봐라도 보라 하니까 안 본다. 안안 한대. 합니다. 엄마 고집시다. 근데 여기는 여자가 딱 자기 마음에 들면 괜찮아. 근데 여기는 여자가 뚱뚱해도 안 된다, 엄마. 진짜. 얘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엄마한테 부모한테 잘하면 된다 한다. 얘는 부모한테 잘하면 지가 모든 게 오케이란다. 좋고 좋아요, 지금 근데 부모한테 지가 잘하고. 좋아도 어쨌든 부모한테 잘해야 된대. 지 마음이 그렇단 야 말이지. 마음이 그래. 그리고 얘는 허튼 마음은 안못 끝내, 고집은 씨도. 그리고 얘는 절대 너한테 쓰잘데없는 소리는 안 한다, 엄마. 빈틈없어. 아는 인물도 좋고 괜찮아. 그러니까 키가 많이 안 아예 안 커도 돼, 크니까, 엄마. 많이 안 크니까 애들이 안 좋아하는 것 근데 같아. 안 그래. 내년 되면 엄마, 야, 내년부터 운 들어와. 올해는 운안 들어와. 이제 뭐 올해는 올해는 따라가. 여자 봐도 안 할라 그래, 엄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운세가 조금 들어오는 운세야,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엄마가 조상문을 한번더 여세요. 그러고 나야, 돈 엄마 많이 일단 듭니까? 좀 들지, 엄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어머니 아픈 것만 조심해. 네. 어머니는 딱 죽은 조상하고 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살아온 거. 너무너무 억눌리고 살았어. 그죠? 근데 그게, 어머니는 딱 싫으면 여기가 아프거든. 아파. 첫째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엄마는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고, 이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그러니까 자손은 엄마가 빌드, 이 집에는 칠성줄이 굉장히 강한 집이에요. 엄마 그리고 빌던 집이라. 그러다 보니 엄마 줄이 강해. 그랬으니까 엄마가 이 귀한 아들로 낳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빌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엄마? 그렇게 비시고 그쪽 그래 뭐 하시면 돼요. 직장도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아가씨는 엄마 내년부터 와운제야. 그게 지금 문제라. 근데 이게 딱 엄마 얘는 이게 만약에 컵이다라면 똑같은 컵을 갖다 바치 줘야 가. 지 스스로는 못 가. 그리고 외롭잖아, 엄마. 그 사주에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사주에. 이 외로운 사주잖아. 그렇게. 그리고 엄마가 공을 좀 많이 들여줘야 되는 게 생일 밤날이고. 그러니까 고집은 솔직히 말해서 이씨 고집 누가 꺾을 사람 없고. 되게 세다. 고집은 쎄. 근데 마음은 여려. 마음도 여리고 엄마 아주 지금은 올해는 또 삼재고
내년에도 또 나삼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하면 며느리밥을 먹는다 하니까 어쨌든 그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오늘 가십시오. 네.